안녕하십니까. 연수서울치과 손병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애용하는 키트 중에 세이브 세텀드릴 키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세이브 세텀드릴 키트는 발치 후 임플란트 즉시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키트입니다. 세이브 세텀드릴 키트는 로우 스피드와 하이 스피드용 탑버, 마킹 드릴, 트레파인, 린드만 드릴, 직경 3.0과 4.0의 탑 드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치 후 탑버를 사용하여 발치창에 남아있는 육아조직이나 연조직을 제거합니다. 이후 수술 부위와 세탈본의 상태에 따라 린드만 드릴과 마킹 드릴을 사용하여 초기 드릴링 홀을 형성합니다. 린드만 드릴은 세탈본의 끝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 메지알이나 디스탈 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마킹 드릴은 다이아몬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초기 드릴링 홀 형성이 가능합니다. 트레파인은 앞서 마킹 드릴로 표시한 부위에 삽입하여 세탈본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트레파인을 통해 이니셜 홀을 생성하는 동시에 뼈 채취가 가능하여 채취된 뼈를 인터널 소켓 봉 그래프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탑 드릴을 통해 홀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탑 드릴 하방에는 가이드 핀이, 상방에는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홀을 넓혀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의 중간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에 맞춰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세이브 세텀 드릴 키트를 애용하는 이유는 이 마킹 드릴 때문인데요. 마킹 드릴은 첫 단계로 이 트랩파인이 깎을 길을 형성해주는 그런 버입니다. 앞쪽에 다이아몬드가 코팅이 되어 있고요. 트랩파인이 밀리지 않도록 트랩파인의 길을 미리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을 하고 싶지만 씻는 발치화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힐드리지와 달리 한쪽으로 조금씩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나 방향이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세텀 드릴 키트를 이용을 하면 원하는 위치에 밀리지 않고 트랩파인으로 드릴 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키트의 도움 없이도 린드만 드릴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시는 위치에 잘 심으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키트를 이용하시면 훨씬 스트레스가 적게 원하시는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키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증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36번 치아가 2차 후식으로 파절돼서 잔존측근을 발치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텀 부위에 아까 말씀드린 마킹 드릴을 이용을 해서 트랩핀이 지나갈 길을 형성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보시면 다이아몬드 코팅된 부분으로 인해서 밀리지 않고 편안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길이 형성되어 있고요. 형성된 길을 따라서 트랩핀을 사용하면 밀리지 않고 드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 초반에 드릴링을 하면서 밀리는 거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코어 부분은 자가골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법대로 3.5 드릴서부터 해서 드릴링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키트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 초반에 2.8 드릴까지 드릴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밀리는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초반에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초반 부분의 스트레스를 이 키트가 상당 부분 잡아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립이 끝난 상태이고요. 토크렌치를 이용을 해서 뎁스 컨트롤을 했고요. 보시면 조금 깊게 식립되면서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때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덴티스에서 나온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픽스처 탑을 건드리지 않고 힐링 오버트먼트에 걸리는 부분만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립이 완료되었고 본그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본과 PRF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덮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봉합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밀리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 잡는데 이 키트가 크게 도움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 세펌드리 키트를 치대 동기 친구에게 교환 선물로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사용해보고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주변에 다른 지인들,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많이 이 키트를 권했었는데 사용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덴티스 임플란트를 쓰시지 않는 분들도 발치 후 즉시 식립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트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